시편 44편 말씀 어제 이어서 이제 9절로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마지막 절까지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밭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8절까지의 말씀과 9절로부터의 말씀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죠. 8절까지는 참으로 주님이 그들의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는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9절로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너무나 극과 극의 말씀이 이 시편 44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딱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어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어져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거기에 일곱 족속을 내어 쫓으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기생나벳 말처럼 간담이 녹았다고 할 만큼 승승장구하면서 이겼어요. 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겼고 결국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고 주님의 그러한 복을 받은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44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유,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게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갔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아이 성이 가서는 그들이 패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서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그들 앞에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바쳐야 될 것들을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도말하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느 것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의 첫 진군이기도 하고 첫 성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비밀은 맏 아들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맏 아들이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의 가난 것, 우리의 죄성에 관한 것, 우리 죄성이 속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또한 바친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쳐져서 온전히 그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죽고 이제는 온전히 죄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 안에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이 죄의 길에 있으면 예수님이 바쳐질 때 같이 바쳐진 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의 원수들에게 여전히 짓밟히는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말렉은 완전히 지면에서 도말해버리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 아말렉을 도말해버려야 되고 또한 가나안 칠족도 다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앞에 여전히 있으면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배반한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려했던 영광을 누렸던 모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다 간담이 녹을 만큼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버린 게 되어진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그들에게 왜 주셨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15절 말씀에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주가 임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왕성하고 뭔가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잘 모시고 있느냐는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순간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순간에 외로움을 느끼고 순간에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순간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죄성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 치고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어디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주 한없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오해를 하게 해요. 옳지 않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시해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 다 나를 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때, 그럴 때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사역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환경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옳고 그른 걸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오늘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신명기 28장 64절을 보면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졌거든요. 디아스포로가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말했던 그 목상과 우상을 그들이 섬길 수밖에 없게끔 이방신을 섬기게끔 그 이방인의 노예로 다 팔려가게끔 그렇게 해서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이방 중에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늘의 미랄로 그들을 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교훈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또 마치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많은 나라로 흩어지고 그들에게 짓밟히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고난을 통과하게 된 거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나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게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서 썩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 밀알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다 잘 나가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나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나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진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넘어온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바로 이방인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넘어짐은 이방인에겐 유익한 게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이방인이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뼛속 깊이부터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이제 영접을 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잠깐 동안 그렇게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헐값으로 판 것처럼 그렇게 팔렸어요. 이사야서 52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이 된다. 반드시 주님은 속량하신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셔서 값없이 팔리셨죠. 값없이 팔리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속량되게 하신 거예요. 값없이. 그분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분을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팔리신 거예요. 그냥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 목숨을 속량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에게 욕을 당하시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셨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졌고 그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4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조롱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받아야 될 조롱과 조소와 비웃음과 그와 같은 욕을 그 몸에 다 담당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모든 열방으로 흩어졌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방인들이. 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할 때 그 언약궤가 나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 진중에 있으니 우리가 이제 저들을 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다 흩어졌을 때 그 주위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조롱하고 조소했겠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교회가 오늘날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조롱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나오게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처하신 이유는 하늘의 밀알로 썩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이와 같이 하늘의 밀알이 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들이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스루 왕 산헤립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아주 강성했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 밖에서 조롱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서 37장 22절을 보면 처녀 시온 딸이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딸 예루살렘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서 있지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시온은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온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절대로 그 아스루 왕 산헤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이사야서 37장 23절을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7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아멘.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갈로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향해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조롱하고 조소한 이 모든 말은 그를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오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조롱하는 말과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고 슬피 울었을 때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님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비록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수르의 은에서 짓밟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로 나는 어떤 것을 바라며 기다리겠는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니 좋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나는 죽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짐승을 탄 음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그 큰 성이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결국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바벨론, 그것은 악한 영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그러한 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조롱받고 그리고 대적함을 받는 역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의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떤 짐승? 계시록 6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와서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거든요.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까지도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혹 속에서 과연 내가 모든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흔들 때에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아니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는 사람.
어저께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게 되어지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가 되어지면 옆에서 아무리 주위에서 정말 그럴싸하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나가고 뭐 승승장구하고 환영받고 뭔가 화려하게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비교해서 나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 오직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면서 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99명은 다 이 길이라고 하는데 나 하나만 이 길이야 라고 다른 길을 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이거 맞아? 왜 99대 1이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반듯하게 있어야지만 지금 끊임없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실제로 다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전혀 안 흔들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십자가만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58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때 그를 죽이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은 그를 쏘고 그를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해라. 오히려 더 주의 일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이 길에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을 그가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또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치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살아계신 그런 주님을 믿고 나 자신은 넘겨주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여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고난과 압질에서부터 잊으셨나이까? 그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말이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제단 밑에서 순교한 자들의 피가 신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피, 우리의 이 고난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것은 믿음을 보고자 함인 거예요. 믿음이 다 흔들릴 때 그래서 공력으로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막 흔들릴 때 나는 어떤 집을 지었길래 견고하게 그런 속에서도 세워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은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에 그렇게 주님의 승승장구한 찬양을 드렸던 반면에 뚝 잘라서 그 아랫부분에 뭐가 더 길어요? 8절까지는 찬성인데 9절부터 26절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는 기쁘고 감사한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흔들고 세상의 승리자 같았던 그러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짐승의 그 울타리 안에 작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보잘것없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으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낮은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위에 잘나가는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렸던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소망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어요.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옳음을 나한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이 길이 아무도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길이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편 44편에 말한 것처럼 주님에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시편 4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받은 자로 참으로 선택된 자로서 참으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던 민족이지만 그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조소와 조롱을 받고 정말 땅끝까지 흩어지며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증건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도 아버지께서 끊임없는 그 디아스포라의 삶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세워지게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과 같이 그들이 쓰임받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조소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지를 말씀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또 함께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한 종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하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십자가의 길로 나와서 함께 그 길을 가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화려하게 권세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흔듭니다. 이러한 저러한 거짓된 복음과 또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마치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이 하며 미혹하고 흔들어댑니다. 아버지 그러한 속에 우리는 흔들림을 받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